네, 그러면 저번 MBTI별 대학생활 주제 상황에 이어서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한 5개 정도의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는데 과연 어떻게 나뉠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밸런스 게임, 팀플을 한 번 같이 한 사람이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동그라미, 안 한다는 X. 오, 완전 무조건 X죠. 그럼요. 팀플을 같이. 아니 그 매일 보는 분이면 몰라도 보통 한 번 팀플 같이 한 거로는 막 인사 안 하지 않아요? 저는 남한테 약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팀플 끝나고 나면 거의 남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먼저 막 인사하고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무시받으면은 마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바비님도 같은 의견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저도 왜냐하면 그 이제 팀플을 같이 한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막 교류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팀플 때문에 그냥 잠깐 한번 만났다가 그런 거면은 솔직히 굳이 인사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만약에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저랑 이제 친해지고 싶었으면 먼저 인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까운 사람 아니면 굳이 먼저 인사 아니에요. 저는 약간 인사를 받지 않을까봐 먼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1학기 때 교양 들었던 과목 중에서 그 같이 팀플 했던 분을 외부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던 경우가 있어서 저도 인사한다를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완전 2대2로 나뉘었네요. 저희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진짜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듣고 싶은 과목 들어가서 X와 팀플하기 대 듣고 싶은 과목 들어가서 공개 고백한 선배와 팀플하기. 전 X는 동그라미, 공개 고백한 선배는 X로 할게요. 와 진짜로요? 저 혼자 X와 팀플하기니까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헤어졌을 때 그 헤어진 이유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X와 다시 마주해서 팀플을 해야 하는 거라서 X랑 하는 것보다 공개 고백한 선배를 택했어요. 일단 공개 고백한 선배는 제가 고백했다 까인 것도 아니고 또 그만큼 제가 매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서 또 약간 빌런의 위험도 낮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제가 어떤 팀플에 있어서 이런 일 해주세요 하면은 일단 잘 보이려면 열심히 잘 해내려고 하실 테니까 과제에 그런 잘 참여하시고 할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써먹겠다. 사람을 이용하기. 이용해 먹겠다. 예, 이용해 먹겠다. 나쁜 여자로 남겠다. 와. 역시 부장님 멋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고. 공개 고백한 선배와 팀플을 하겠습니다. 헤어지면 솔직히 보통 전 애인한테 좋은 감정보다는 안 좋은 감정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헤어진 거고. 그래서 같이 팀플을 하면 나도 불편하고 그 X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팀원들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팀플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약간 세 분의 이야기도 이해는 되는데 약간 그래도 X가 낫지 않나라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채영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편할 거다. 근데 만약에 그 공개 고백한 선배가 팀플 하는 내내 플러팅을 한다면? 알바? 약간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 고백을 한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플러팅을 할 때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거 그 분위기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근데 X랑 과제를 하면 어쨌든 일단은 남남이고 내가 X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냥 딱 공적인 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서 좀 싫어요. 응. 알아. 못 이긴 줄 알아. 너를 이해해. 너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혼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 식당 대 도서관 식당. 학생 식당은 동그라미, 도서관 식당은 X. 오, 이건 또 이렇게 나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막 남을 신경 쓰면서 막 먹거나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밥하는 걸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무조건 가성비를 따지고 먹자 뭐 이런 느낌이어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복지 장학금으로 더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꿩 먹고 알 먹고 바지 치고 바지 잡고 도랑 치고 도랑 잡고 알 뭐를 어쨌든 그거 아닌가. 네. 저도 복지 장학금. 맞아. 처음 알았어. 네, 그 사면은 이제 5,500원이거든요. 1,000원씩 이제 나중에 거기 5,500원에서 1,000원씩 빠져서 장학금으로 다시 들어와요. 저는 막 근데 진짜 지금까지 혼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원래 안 하다가 하면은 약간 괜히 혼자 쑥스러운 거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사람이 많은 학생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이제 섞여서 그냥 밥 먹고 있으면 내가 혼밥한 저 사람 뭐 혼자 밥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누구 옆이랑 같이 뭐 일행인지 그거 알 게 뭐예요. 그냥 밥 먹는 사람인지 식당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저도 이제 학생 식당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저희 전공을 다 인문학관에서 듣거나 아니면 교양을 들을 때 첨단, 학술관 이런 쪽에서 저는 거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생 식당보다 가까운 도서관 식당을 평소에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도서관 식당이 학생 식당보다 이렇게 작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거기에서 먹으면 비교적 제가 아는 사람을 덜 마주칠 것 같아서 도서관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약간 주제랑 다르게 완전 확실한 답이 있었던 것다 보니까 완전 확 눈에 띄는 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총 4가지의 MBTI별로 대화를 나눠봤는데 MBTI가 이제 그 성격 특성이라고 해도 일단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점 이게 알아두시고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녹화 마치고 끝내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